네,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허민 전남대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. 네. 부동산권이 유네스코로부터 네.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. 지난 4월에 획득 인증하고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감회가 네. 남다르실 것 같으신데요. 제가 여기 지난 4월 초에 왔는가요? 네. 4월 초에 와서 이제 4월 12일 유네스코 파리본부 가서 반드시 성공해 보겠노라 네.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사실 2010년부터 약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사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. 이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 도움이 컸죠. 저희 노력보다는.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또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또 참여했고 재인정에 제가 위원장을 했었어요. 그때보다 더 감흥이 있는 게 제가 이 전남대 교수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광주의 어머니산 무등산이 되었다는 게 대해서 너무 예, 감격스럽습니다. 네. 네. 인증 과정에서 이 무등산권에 대한 실사위원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무엇보다 먼저 이제 세계적인 학술적 가치에 대한 것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에 또 그 이 관리 운영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네.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.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 우리 무등산 보단 체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30년 동안 무등산을 사랑했다는 그런 그 예, 혼인일체된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큰 점수 받은 것 같아요. 네. 네.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?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네. 아직도 지금 많은 시도민들이 유네스코가 무엇이고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인증되면 뭐가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좀 많은 좀 궁금증 갖고 있을 게 사실을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우리 인증됨으로 해서 각 그 광주 담양 화순에 네. 그 여러 가지 프랜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또 뭐 홍보도 해가면서 했고 지난 이제 5월 12일 날은 무등산 정상에서 행사를 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인가요? 또 행사를 했고 해가지고 일단은 유네스코에 대한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선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5월 12일에 이 네.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서 무등산 정상 개방이 됐는데요. 네. 이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사실 4월 12일 날이 이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직접 현장에서 외교부와 함께 이제 인증되는 날 그 기쁨을 가지고 네. 한 달 만에 이제 5월 12일 날 정상 개방을 하면서 무등산 그 군부대 정상에서 같이 이제 그 인증 축하 기념을 했죠. 저희 전남대학교 사업단이 주관을 했었지만 사실 그날 좀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아주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수천 명의 우리 시민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 비 속에서 와서 축하해주고 또 정상의 군부대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합수식 그다음에 합토식을 했는데 담양화순 그다음에 그 광주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서로 혼인일체에 대해서 앞으로 잘 나가자 네.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합토도 같이 흙을 가지고 했고 근데 더 또 감명 깊은 거는 그때 이제 무대에서 극단 개또리 했던 이 선녀들이 내려오는 무등산의 전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럴 때 그 안개가 젖히면서 인왕봉이 쫙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감동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런 축하 행사들이 무등산 정상에서 또 이루어지면서 이 정상에 있는 것들이 세계로 나간다. 우리의 네. 정신 세계에 나간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이 진행한 국제지질공원 대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나요? 사실은 이제 7월 1일 지자체장이 새롭게 바뀌고 네.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는 행사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있는 유네스코 현재 지금 지질공원 사무총장인 패트릭 맥기브 박사, 그다음에 그 세계지질공원의 그 카운실의 위원장인 김마티니 박사, 그리고 IUCN이라고 그 세계지질공원연맹의 로랜드 네. 그 회장 등 비롯해서 국내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무등산권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논의했고 거기에는 전국 지질 헬스사들이 약 한 300여 명이 오셨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지질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중요한 게 비전 선포식이었어요. 앞으로 무등산이 유네스코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. 네. 네. 국제 지질공원 대회 중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? 그때 이제 뭐
이용 시장이 불타서 뭐 전남도지사, 부지사 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담양 군수 하순 다 오셨습니다만은 일단 네 가지를 크게 봤습니다. 하나는 네. 뭐냐면 일단 국제 플랫폼 센터를 설립한다. 이 플랫폼 센터는 뭐냐면 현재 여기 안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무등산 윤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게 우리의 학문적인 걸 알리겠다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광주 전남 그리고 담양 하순이 하나로 되는 그런 재단 형식의 네. 어떠한 그 파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지일 관광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오 트레일을 해가지고 이 트레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를 국제 관광 명소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접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네.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역시 일자리 창출 중요하죠.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일단은 이 세 군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특화 상품들을 공동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네스코 상품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팔고 사실은 중요한 게 이 트레일과 이런 상품들을 만들면서 네. 제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세계지구가 되면서 방문객이 거의 두 배 증가를 했습니다. 판매량 증가를 했고 우리도 목표가 그런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특화 상품을 세계에 알리고 이걸 잘해서 지역민이 살아나는 것이고 더욱이 이제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은 지질 경제 이제 뭐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등을 하는 게 있지만 정말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높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네. 그리고 이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학에 몸담고도 있습니다만 네.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무등산을 통해 가지고 떠나지 않는 광주, 찾아오는 광주 이런 네. 광주 만들 것인가? 무등산에서 뭘 만들어낼 것인가? 저게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된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제가 무등산 공유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. 26만 평의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서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그 시민을 통해서 내가 도와주겠다.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농촌 육자 산업이라고 한다면 네. 여기서 체험도 하고 재배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유통도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다 지오 트레일 라인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나를 예를 들어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해결사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퇴임 이후의 분들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 네. 60세에서 100세까지 간 창출을 또 여기서 해야겠다 해서 지역민 같이 살고 여기서 같이 돈이 우러나고 또 세계인이 몰려듦으로 해서 우리 걸 세계 팔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허민 전남대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